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유튜버 함께 이제는 콩으로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화면에 있는 캠코더 모양 버튼 누르시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한 500분 가까운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는 저희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죠. 화요일, 목요일은 이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앞서 말씀드린 지금 정부 여당의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 지급하기로 힘들게 결정을 했는데 경기도가 지금 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 쪽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또 이에 대한 반응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먼저 신보라 전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고 얘기해 볼까요? 네. 이재명 지사가 지난 1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88%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네.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건 제 신념이라고 네. 밝혔습니다. 전 도민 지급안은 지난달 29일 고양, 파주, 구리, 광명, 안성 등 다섯 개 시군 단체장이 공동 성명으로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도와 시군이 분담해서 지급하자고 도에 건의를 하면서 공론화된 이슈인데요. 네. 도내 기초지자체장 대다수가 보편 지급에 동의하고는 있다지만 안산,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시장 등은 재정 부담을 거론하면서 난색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정부 방침대로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어서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는데요. 네. 남양주 시장은 국정방해 아니냐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강력하게 성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낙연 전 대표는 국회가 여야의 합의로 결정했던 사안이라며 비판을 했고요. 예.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지사는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김두관 의원은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 것은 더 심각한 편가르기다. 정부의 선별 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 이 지사의 우호적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측은 보편복지는 당의 정체성이라고 말해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예. 도는 시장 군수협의회가 의견을 제출하면 내부 검토와 도의회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방비로 소득 상위 12%를 추가 지원할 경우 4천억 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과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건 어떤 부분에 다를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금 얘기를 좀 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내에 있는 기초단체장들의 입장도 과연 또 어떤 것인지. 한 분 한 분 좀 의견을 들어보죠. 정은혜 전 의원께서는 아무래도 안에서 보고 계시니까 어떻게 네. 보고 계신지. 일단 저는 그 88%라는 기준을 잡은 거에 대해서 좀 네.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그 의원총회 에서 이제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결정을 해놓고 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뭐 기재부와 또 야당과 같이 협의를 해서 88%를 정했는데 네. 이게 기준이 굉장히 애매해요. 이게 무슨 기준으로 88%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아직도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가지고 지금 선별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오늘 오전에도 이제 한 뉴스를 들었더니 뭐 월소득 80만 원을 받는 분은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예.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우리가 직장보험료 그리고 비직장인 보험료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역보험. 네. 네. 사실 직장인일 경우에는 특히 또 100인 이상의 좀 큰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또 이제 회사에서 부담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좀 낮기 때문에 좀 연봉을 많이 받다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지금 1억이 넘는 사람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뭐 지역가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이랑 합하기 때문에 이제 또 본인이 뭐 집이 있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옳지 못하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특히 지금 중앙정부, 그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이 다르다라는 꼭 말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지만 거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별로 거의 독립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이라고 독립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뭐 지자체가 뭐 완전히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하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경기도를 전체를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4천억 정도가 예산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도 대비 뭐 시 군비 부담이 이제 뭐 7대 3이냐 뭐 8대 2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되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재명 지사가 먼저 제안을 한 게 아니고요. 지난 29일에 고양, 파주, 구리, 광명, 안성 그 5개 시군 단체장이 공동으로 이제 성명을 나서서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도와 시군이 분담해 지급하자라고 도에 먼저 건의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31개의 단체 그 시군 단체장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있고 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제 결정을 할 예정이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가 뭐 개인적인 뭐 선거에 이용을 한다든지 뭐 본인의 뭐 도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개인의 뭐 이익을 챙기려고 한 뭐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옳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것을 하려면 재정 독립성이 좀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는? 저는 좀 지사 찬스로 세금을 들여서 선거 운동을 좀 제대로 하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의견 정 반대시네요. 네, 여야의 실은 국회 행정부가 정말 어렵사리 합의로 88% 지급을 결정한 정책이에요. 처음에 이제 정부가 80% 안을 제안을 했었지만 어쨌든 재원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액을 좀 하더라도 증액의 한도를 일정 부분 정하면서 88%라는 비율을 결정을 한 건데 이 경론 끝에 합의에 이른 결정을 사실상 지사가 이제 반대를 하게 된 셈이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재명 지사도 대선 후보로 뛰고 있는 분인데 그러면 지역 전반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 무게감이 저는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라면서 경기도지사로서의 정치적 논쟁과 갈등을 더 유발하고 있는 상황 이라는 점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 예산이나 도비도 결국은 국민 세금입니다. 그거를 그냥 국비냐 지방비냐라고 쪼개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원래 재난지원금도 원래 규모보다도 더 증액이 돼서 8조 7천억, 7,4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경기도만 전 국민으로 그럼 상위 12%까지 더 확대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면 또 4천억 원이 또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정말 그 지방자치의 어떤 차별적인 시정을 펴기 위해서 실은 시와 관련된 어떤 그런 세목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쓰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갖는 시의 부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의 한 호소를 저는 귀 기울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뷰에서 한 지자체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도 경기도가 따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주요 시책 주민수건사업을 포기하거나 밀어놨다. 경기도는 좋은 효과를 얻었을지언정 재정 부담이 컸던 각 지자체들은 민선 7기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실제 보면 제가 이번 저희 방송에서도 얼마 전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라고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이 매칭하는 사업인데 비율이 따로따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서울은 이게 굉장히 임산부들도 호응이 굉장히 좋으셔서 서울은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국비 지원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31개 전체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만 지원을 해요. 근데 저는 정말 도비를 더 충당해서라도 지원돼야 되는 사업은 이런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먼저 뭐 안성 파주 여기 시장 분들이 네. 상위 15%까지 더 주겠다. 시비를 털어서라도 더 주자. 그렇게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 지자체장 중에서 파주시장도 계세요. 예. 근데 파주도 출산 가정이 정말 많은 운정 신도시가 있는 곳인데 그렇죠. 이런 그 임산부들이 호응하는 이 사업조차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비 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시범 사업 신청을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은 다른 것이 정상이라는 이 지사의 발언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활용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정치적 논란과 지사 찬스를 활용해서 하는 것보다 정말 생활 밀착형 사업들의 네. 도비와 시비가 충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맞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별적 시장이라는 게 생활 밀착형 특히 지자체의 경우 이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정은혜 의원께서. 일단은 저는 그래요. 개인이 빚을 지는 게 좋으냐 어떻게 보면 나라가 빚을 지는 게 좋으냐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가계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만 해도 거의 뭐 98.5%를 GDP 대비 98.5%를 넘었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을 보면 사실 한 40% 수준으로 예. OECD 국가들의 평균이 110%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한 거의 뭐 한 2분의 1, 3분의 1 수준이고요. 예. 그리고 가계부채는 굉장히 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좀 기준이 굉장히 잘못된 게 고소득자일 경우에는 건보료 기준에 부합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족과 그 자산을 합쳐서 공시지가가 15억이 넘으면 제외됩니다. 네. 그렇다면 건보료 기준에 부합이 되고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14억 9,999만 원에 내가 뭐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면은 또 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재난지원금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저는 우리 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재난 위로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돈으로 뭐 우리가 뭐 정말 소고기 사 먹고 안경 맞추고 했던 기억도 있지만 실제로 이 돈을 받음으로써 내가 이런 위기 상황에 국가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국가가 나를 챙겨주는구나. 이것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88%라는 것이 굉장히 뒤죽박죽 기준이 너무나 달라서 예. 오히려 받아야 할 분들이 받지 못하고 받지 않아도 될 분들이 또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고요. 지금 11조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이제 좀 고소득층 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카드를 썼을 때 뭐 캐시백을 받는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저는 충분한 금액이라고 그 예산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 이제는 그 좀 여야가 좀 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소외되거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방역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사실은 모두가 방역을 지키고 있고 모두가 희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우리가 백신도 지금 돈 주고 맞지 않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재난지원금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너무나 힘든 때이기 때문에 국가가 버리지 않는다. 국민을 위로하는 그런 마음으로 재난 위로금 필요하다. 지금 그런 입장이시네요. 끝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뭐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이냐 뭐 선별지급이냐 그거는 논쟁의 여지가 그렇죠. 있습니다만 네. 중요한 것은 이재명 지사도 여당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 지급에 대한 88%의 합의는 네. 그 여야가 그런 여러한 그런 정책적 논점에 대한 갈등 상황 속에서도 도출한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센스를 이용해서 경기도민에게 지금은 군권선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더 듣고 끝낼까요? 네. 일단은 뭐 경기도민만 받게 되면 이것이 또 차별이 아니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각 지자체별로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비교가 쉽겠죠. 그래서 정말로 네.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사실 저는 6차 재난지원금이나 7차 재난지원금도 있다고 보는데 네. 그때는 정말 국민들이 판단을 해서 오히려 지자체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또 지급이 돼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그냥 사라지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 지역의 소비로 가는 돈이기 때문에 지역의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지금 뭐 완벽하게 서로 의견이 통일된 경우는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죠. 보건의료 현장에서 지금 근무하는 노동자분들
안 그래도 지금 너무나 열악한 또 긴 시간 지금 코로나19에 시달리고 계시는데 권한 밖에 업무를 떠맡거나 또 폭력에 노출되는 그런 경우 등 이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금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인지 그 내용을 좀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같이 한번 그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죠. 정은혜 의원께서 네.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코로나19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전국 보건의료노동조합이 그 지난 3월에 보건의료노동자 4만 3,058명을 대상으로 그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서 의뢰해서 2021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응답자의 78.7%가 코로나19 이후에 일상생활이 나빠졌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노동여건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55.7%, 네. 심리상태가 나빠졌다는 응답은 70.6%에 달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높네요. 심리상태가 나빠졌다. 네네. 그래서 네. 지금 국민의 한 40%도 지금 코로나 분류를 경험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 오히려 더 높은 그 수준의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또 일터의 환경이 굉장히 더 나빠졌습니다.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권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고용, 휴가, 휴직 사용 등을 그 보호받았다는 응답은 50.2%에 그쳤습니다. 네. 특히 아프면 쉴 권리 등 건강권 보호에 대한 긍정적인 비율도 55.8%에 불과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소속 기관의 대응 평가를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소속 기관에 따라 그 노동자들의 코로나19 영향 인식에 좀 차이가 나기도 했는데요. 적정 인력 운영 항목에서 전담 병원 노동자 44.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비전담 병원에서는 그 비율이 한 38% 정도로 좀 그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물리적 거리를 두기보다 훨씬 더 높은 개인 생활의 재앙과 감염에 대한 높은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감염에 이런 대한 부담이 얘기가 있고요. 크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육체와 정신을 제물로 삼을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최선의 방역과 진료 체계 구축은 충분한 인력의 확보에 있다라고 그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이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네요. 네. 지금 나온 내용을 뭐 아마 듣지 않으셔도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그 안에 지금 상존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두 분이 보시기에 가장 좀 시급한 문제라 그럴까요? 아니면 가장 중요한 걱정스러운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어떤 대안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로 보면 한 축은 간호사가 의사가 해야 되는 어떤 간단한 치료랄 타 직종 업무를 수행하는 어떤 비율들이 굉장히 높고 그에 따른 직업 만족도도 매우 낮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한 축은 또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간호사들이나 의료 인력들의 어떤 노동권 보장 문제, 그렇죠. 심리 문제, 건강권 보호 문제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뭐 최근에도 계속 있지만 태움 문화라고 많이 하잖아요. 간호사들 예. 사이에서도 그렇죠. 굉장히 노동권이나 이런 것들을 제약하고 네. 그에 따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와 그다음에 처치의 일부를 간호사들에게 맡기면서 위법과 탈법의 경계에 생기면서 생기는 문제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실은 전담 인력이 계속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계속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냥 현원들이 시간을 늘리고 노동시간을 늘리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는 네. 상황이죠. 저는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인력 충원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의사가 해야 되는 여러 치료나 타 직종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어서 예. 최근에는 그 간호사들의 업무 규정성 문제에 대한 예. 그런 규칙을 실제 입법 예고한다고도 합니다. 실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문 간호사제라고 하는데요. 전문 간호사제. 네,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험, 그다음에 특정 분야의 전문성 인정되는 간호사를 전문 간호사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뭐 보건, 마취, 감염 관리, 응급
이런 13개 분야의 그 전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그런 위법이나 탈법의 경계를 좀 없애고 업무 명확성을 통해서 그걸 스트레스로 연결할 수 있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하려고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의료 인력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요. 네. 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병상 수가 3배나 많은데 의사와 활동간호사 수는 훨씬 적다고 하고요. 아, 인력은 적고 네. 병상은 많고.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비인기과에는 전공의도 배정이 되질 않고 예. 인턴도 돌아가면서 배정이 되는데 만약 네. 인턴도 배정되지 않으면 간호사들이 그 처치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업무 범위가 예, 맞습니다. 위법과 탈법의 선을 왔다 갔다 하는 네. 거군요. 그래서 네. 근본적으로는 그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것 그리고 네. 의사 인력을 또 늘려서 제대로 그런 배치를 또 하는 게 필요하네요. 배치를 하려면 네. 의료 수가 체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네. 그런 분야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뭐 문제를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문제로 네. 연결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은혜 의원께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간호사 분들이 지금 거의 저는 삼중고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말씀하셨던 태움이라는 부분 네. 간호사 내부에 있는 그런 갈등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환자분들 예. 어떤 환자분들은 이제 막 배달 음식을 시켜달라 짜장면을 예. 먹고 싶다. 뭐 예. 물론 그 마음은 이해됩니다. 근데 그걸 간호사한테 이제 막 포함을 요구하고. 한다든지 네. 예, 오히려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으니 내가 한번 걸린 걸 너도 뭐 당해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로 인한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그 태움이나 이런 그 갈등들 이런 것들이 있는 배경 그 이면에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간호사가 면허 소지사가 40만 명입니다. 예. 근데 현장의 간호사는 18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간호사분들 중에 절반은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예. 있겠지만 일단은 신입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중간 연차 분들이 굉장히 힘드시다고 해요. 중간 연차 분들이 프리셉터라고 해서 이제 신입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중간 연차 분들도 자기가 돌보는 이제 환자가 있는데 뭐 10명, 20명 환자를 그렇죠. 응대하고 그분들을 치료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또 신입을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에 대한 굉장히 저는 중간 계시는 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일종의 도제 시스템으로 지금 네네. 운영이 되고 있는 거군요. 그렇다 예. 보면 이제 또 신입들은 또 실수를 안 하려고 굉장히 또 조심하게 되고 굉장히 좀 위축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병원을 좀 옮겨 다니거나 아니면 휴직을 하게 되고 중간 관리자는 또 힘드니까 업무량이 많으니까 또 본인은 자꾸 또 휴직을 하게 되고 네.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저는 그 연봉 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중요한 많다. 부분이죠. 네, 네, 사실은 우리가 저도 그래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좀 돈을 많이 준다. 이러면은 제가 또 참고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만큼의 대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좀 존경을 받느냐, 또 사회에서 얼마나 우호적으로 보고 있느냐.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굉장히 좀 중산층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네. 사회적인 예우도 좋고, 그리고 오히려 사실은 간호사. 또 경찰관, 소방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보호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그분들이 건강하셔야지 사실 간호사가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당장 간호사를 어떻게 보면 좀 특히 간호조무사분들도 네. 마찬가지고요. 약간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소모하게 되고 의사 수가 적다 보니 의사가 해야 될 일을 간호사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간호사도 힘들고 간호사가 힘들면 또 환자도 힘들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노동법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오버타임 할 때는 시급의 2배라고 해요. 그리고 쉬는 날이나 엑스트라 날을 오게 되면 1.5배. 네. 그래서 사실 뭐 연봉 1억 7천까지 받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처우와 그런 대가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그 중견 간호사가 트레이닝하는 그런 구조도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평가를 해서 좀 객관적인 연봉 체계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모두가 좀 행복한 환자와 간호사 이런 구조가 네. 되길 바랍니다. 들여다보니까 정말 제도적으로 또 비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고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들을 수 없지만 나 차후에도 한 번 더 네. 깊이 있게 좀 다뤄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실태조사 결과를 저희가 한번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뉴스픽 정은혜, 신보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이고요.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